안녕하세요. 마만드립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 아이롱펌을 할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제가 무엇을 하고 왔냐면 아쿠아프로틴 A로 10분 방치해서 경화도 풀어주고 또 불순물들도 다 제거하고 나왔습니다. 나온 상태에서 저주모발 상태에서 보니까 곱슬이 심해요. 지성이고 곱슬도 굉장히 심하고 또 기존에 이 부분은 매직과 펌을 해서 손상이 많아요. 그래서 자 이럴 때 우리 피카에 있는 간단한 그 연화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자, 복잡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 한 판넬, 모발에서 이 한 판넬에도 여기는 버진이죠. 곱슬머리가 올라온 거고 여기는 매직을 했던 머리예요. 그러면 손상도 있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는 굳이 연화를 볼 필요가 없겠죠. 환원제만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저는 피카의 C3에다 아쿠아프로틴A 세 펌프를 믹스한 것을 전처리 없이 예. 여기 손상된 부분, 그러니까 매직으로 폈던 부분에 제가 C3 손상모 펌제를 도포하겠습니다. 이렇게 도포하신 다음에 이 부분은 버진이잖아요. 곱슬이 심해요. 여기는 C1 강곱슬 펌제예요. 피카에 C1에다가 아쿠아프로틴A 세 펌프를 넣어서 제가 또 이렇게 믹스해서 또 도포하겠습니다. 모발은 젖어있는 상태에서 도포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전처리가 없어요. 네, 이렇게 해서 경계 없이 그냥 쭉 빗질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열처리 10분 한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10분 했습니다. 열처리 10분 하고 한번 환원제 퀄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어때요? 많이 늘어나죠? 네, 아직까지 환원제가 부족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저는 피카의 미친 연화라 그래서 한번 소개해 볼게요. C1 pH 9.5짜리예요. 9.5짜리에다가 파워하고 오일을 믹스해서 할 거예요. 제가 한번 연화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잘 구별이 안 돼요. 저 연화 볼 줄 몰라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물구나무 서기를 해 볼게요. 어때요? 죽죠? 자, 여기에 제가 아주 쉽게 피카의 연화법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이제부터는 지금 지성 모발에 강곱슬에다가 또 기존에 해왔던 매직에다가 해서 머리 손상도 있어요. 근데 저는 C1 pH 9.5짜리 강곱슬 펌제를 전체적으로 도포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자,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이렇게 살짝 걷어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듬뿍듬뿍 도포하세요. 네. 듬뿍듬뿍 도포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와우! 머리가 막 반짝반짝반짝 살아나고 있어요. 네. 분명히 pH 9.5짜리면 아까 여기 손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녹아야 되는데 녹질 않고 네, 단단해지고 있으면서 네, 반짝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하고 샴푸실에서 또 우리 담수 연화라 그러죠? 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깨끗이 세척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타월로 물기를 꼭꼭꼭 짜주세요. 이렇게 물기를 꼭꼭꼭 짜신 다음에 네, 1차적으로 폴리가 있습니다. 폴리 한번 보여주세요. 네, 폴리를 분사를 하겠습니다.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이렇게 폴리를 분사해 주세요. 하시고 붓질을 해주십니다. 붓질을 많이 해줄수록 예,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폴리 분사하신 다음에 네, 저희들 필이 있습니다. 프로틴 필을 도포하겠습니다.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도포해 주세요. 네, 이렇게 도포해 주세요. 네, 또 붓질 한번 할까요? 이렇게 네, 마사지 하시고요. 네, 그래서 붓질을 합니다. 저희들 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손상이 있지만은 저희들 눈치로 해서
예나폼 키워요. 이렇게 먹지 않습니다. 네, 단백질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머리가 반듯해지셨어요. 색깔도 보냈어요. 이번에 마지막 저희 피카에 있는 마지막 케라틴 핫 오일을 흔들어주세요. 네, 트리플 연화까지 다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곱슬에 대해서 한번 연화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 팁을 한번 드려볼게요. 아까 보셨지만 굉장한 악성 곱슬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연화가 끝나면 이렇게 곱슬이 다 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샴푸를 깨끗이 하고 물을 깨끗이 헹구고 나왔는데 곱슬이인 부분이 곱슬기가 있으면 연화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연화를 보셔야 되고요. 지금같이 이렇게 깨끗하게 연화가 되면 이게 쫙 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또 우리가 물구나무 수혹이라고 하죠. 제가 요즘에 아주 물구나무 수놀하고 바빠요. 자, 이렇게 잡아서 쫙, 어때요? 물구나무가 뻑 서졌죠? 그러면 연화가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고객님은 두상이 작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서 할게요. 두 파트로. 그래서 일단 네, 자, 맨 밑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누신 다음에요. 자, 일단 맨 밑에 네이프는 하나로 다 와인딩 해도 될 것 같아요. 꼭 반으로 나누지 않아도. 그래서 제가 맨 밑에는 19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여기서 빗을 딱 이렇게 대신 다음에, 자, 어머, 톡톡톡 하고 다 잘 올라오죠? 네, 피카는 봉이 길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아이롱하기가 되게 편해요. 그래서 끝이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살짝만 한 반바퀴만 더 돌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여기도 다려주고. 자, 이 덮개 아이롱으로요 이렇게 마음껏 다리세요. 그러면 조금 더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피카는 아이롱 하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놓고 이렇게 빼겠습니다. 두 번째 올라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파트입니다. 두 번째 파트 우측부터 할게요. 우측. 자, 19mm 수분 건조하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조금 이따가 천천히, 네. 자, 이렇게 쭉 하신 다음에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돌돌이에요. 자, 피카는 아이롱 폼이 굉장히 쉬워요. 연화도 쉽고, 덮개 아이롱, 연예인 폼이가 있어서 더 쉽고, 아이롱이 길어서 쉽고, 예, 쉬워요. 그냥 쉽다 쉽다 하니까 그렇게 쉬워. 근데 정말 쉬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빼시면 되겠습니다. 좌측 파트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 파트입니다. 좌측의 두 번째. 자, 이 상태에서 조금 기다리셨다가, 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슉슉슉 하고, 네, 머리카락이 빠져나오면서, 네.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덮개 아이롱을 이렇게 한번 활용해 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네. 이렇게 하면 컬이 안 걸릴래요. 안 걸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펼쳐서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측에 세 번째 판넬인데, 자, 22mm예요. 22mm로 제가 와인딩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이 부분이 건조가 되면, 자, 머리카락하고 빗 사이로 이렇게 토도도독 하고 잘 올라오죠? 네, 지금은 22mm로 와인딩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덮개 아이롱을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잡으신 다음에, 자, 돌돌돌. 자, 두 바퀴.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두 바퀴, 또, 두 바퀴, 또, 두 바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려주기. 다려주기, 다려주기.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분 건조가 다 됐어요. 그래서 내 앞으로 놨다가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좌측 파트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 세 번째 판넬입니다. 자, 수분 건조 하시고요. 22mm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그리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수분이 건조가 되면, 자, 여기서 한번 돌려 볼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끝이 어떻게 돼요? 토도독 하고 올라와요. 자, 이 상태에서 끝이 다 들어가면, 자, 짜잔. 네, 덮개 아이롱입니다. 덮어주시고, 자, 두 바퀴 돌려주시고, 다려주시고, 자, 돌려주시고, 또 돌리시고, 다려주시고, 난 윤기 많이 낼 거야.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앞으로 놨다가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맨 위에 백바트 맨 마지막 판넬은 제가, 자, 우리 저희의 수분 조절하기 위해서 폴리를 분사를 했어요. 폴리예요. 분사하시고, 자, 피카의 25mm입니다. 25mm. 네, 새로 나왔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네, 뭐만들 그렇게 바라던 25mm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가면,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돌돌돌돌돌돌. 자, 다려주시고, 또 한 번, 다려주시고, 또 한 번, 다려주시고. 자, 이제 완전 건조가 됐네요. 자, 내 앞으로 놓으셨다 빼세요. 그러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두 판넬로 나눠서 했어요. 그래서 맨 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이렇게 결 정리하신 다음에 조금 얘가 이렇게 보면 지금 한 바퀴 반 정도니까 한 뭐 C컬에서 한 5자 컬이 나오겠죠. 근데 얘를 그냥 이렇게 두면 좀 밋밋해요. 그래서 제가 그 방향성을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얘는 19mm예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그 첫 번째 말았던 그 거기서 한 바퀴 정도, 한 바퀴 반 정도에서 이렇게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래서 한 번만 살짝 이렇게 내리세요. 그러면 방향성이 돼가지고, 지금 좌측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예쁠 거예요. 여기서. 자, 조금만 기다려 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빼시면 어때요? 예쁘죠?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좀 약간의 조금 더 럭셔리하겠죠? 자, 우측 한번 해볼게요. 우측도 마찬가지로 잡으신 다음에 이번에는 방향이 어쪽으로 갈까요? 자,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살짝 당겨주세요.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조금만 더 있을게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하시면 방향성이 생겨서, 자, 어때요? 예쁘죠? 네, 이렇게 하면 세팅펀처럼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와요.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중화 후에 그 하이 프로틴 샴푸로,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 나온 모습이에요. 어때요? 예쁘죠? 예,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건조했습니다. 자.
건조하고 나서 한번 볼게요. 자, 풀어볼게요. 아, 너무 예쁘죠? 네,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또 예쁘게 또 사진 찍어서 올려드릴게요.